오늘은 전통 나물 음식으로 봄철에 빠지지 않고 가장 많이 쓰이는 고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사리는 건강음식으로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고 씹는 맛이 부드러워 산에서 나오는 소고기라 합니다. 그리고 조상 영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고사리라 하여 지금까지 제사를 모시는데 빠지지 않고 많이 사용됩니다. 말린 고사리 맛은 달고 성질은 차며 간과 폐대장에 들어가고 열을 내리고 피를 맑게 풀어줍니다. 또한 염증 제거와 지혈 작용이 있어 소변 출혈과 세균 성질환에 적용되며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사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항비만 효과가 밝혀져 있고 체지방과 내장지방사를 분해시켜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당류에 의한 당뇨 억제 작용이 밝혀졌으며 광물질로 골다공증과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빈혈과 부종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고사리 삶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초식동물들이 쳐다도 안 볼 정도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제거한 후 식용으로 쓰셔야 안전합니다. 제일 먼저 산에서 채취해온 고사리는 깨끗이 다듬어서 큰 솥을 준비한 후 소금을 한 줌 정도 넣고 물을 붓고 끓여줍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이때 생고사리를 솥에 넣어주시면 되고 줄기대가 가는 것과 굵은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 5에서 10분 정도 삶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고사리를 뒤집으면서 골고루 순이 시들 때까지 끓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순이 시든 것 같으면 손으로 고사리를 눌러서 말랑말랑하고 짓무르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삶게 되면 죽사발이 되거나 잘못 삶으면 쓴맛이 나면서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삶아서 먹어야 하겠습니다. 보통 다 삶은 고사리는 바로 물에 식혀서 말리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인데 하루 정도 물에 푹 담궈서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독성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꼬들꼬들한 맛이 한결 부드럽고 더 좋아지게 됩니다. 건조는 이틀 정도 햇볕에 바짝 말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용으로 쓸 경우에는 먼저 찬물에 넣고 하루 정도 부풀려줍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면 되고 참고로 고사리에는 브라켄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3회 정도 씻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물과 비빔밥, 된장국 등의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된장국을 끓이실 때 고사리와 취나물 엉겅퀴와 배합하면 맛이 더 고급스럽고 건강에 더 좋습니다. 생쥐 실험에서 생고사리에는 티아미나아제 분해 효소와 프타킬로사이드 같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법제를 잘해야 되고 특히 수입산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봄부터 여름까지 여러 번 채취해서 먹을 수가 있지만 점점 여름으로 갈수록 독성이 강해지는 특성이 있고 소음인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를 채취하실 경우에는 먼저 사유지인지 잘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 고사리는 저희 산에서 채취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